똑똑똑똑똑똑똑똑똑 구독 왔소. 여러분 시옷 빵이야 쏘시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갔잖아요. 여기가 마당이 있는 주택인데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. 야외에서 튀기기. 그래서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좋아요. 바로 나가서 튀겨볼까요? 아, 제가 오늘 처음 밖에서 튀길 것은 바로 치킨입니다. 찾아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튀긴 게 닭다리입니다. 처음 튀긴 게 닭이고 처음 밖에서 튀길 닭입니다. 밖에서는 뜯어야죠. 뚝배기! 오랜만에 이 튀김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렛츠 프라이! 뭐 하는 거예요? 강한 자외선에도 안심할 수 있는 법은 바른 듯 안 바른 듯 피부에 밀착. 백탁 현상이 전혀 없어 남자가 바르기도 너무 좋다. 열과 땀, 물에도 강하다. 아네싸 선크림. 없을 수가 있나, 근데? 어디든 다 유입이 되잖아. 와, 맛있겠지? 기다려봐, 한쪽 먹고 줄게. 와. 와. 냄새 맡아볼래요? 어때요? 못 주겠다, 너무 맛있어서. 다 먹어도 돼요? 안 돼요. 야, 왜 안 치고 있어? 맛있게 먹어. 흘리지 않고. 아, 이빨이 없어서 안 치고 있어. 너 튀김만 먹었는데? 맛있게 드세요. 와. 자, 맛있게 드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맛이 어때요? 맛있어. 박수! 자, 이제 돈 내세요. 돈! 치킨값. 아. 어? 돈 내세요. 더 있어. 원래는 조용하게 튀기고 들어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앞에는 뭐 공사를 하지 않나, 갑자기 조카 1등장, 조카 2등장, 형수님 등장, 사촌형 등장, 와, 이웃 꼬마까지 와가지고.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의 제목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. 마당에서 튀기면 안 되는 이유. 아시겠죠?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막 땀은 어우. 아, 근데 진짜 선크림 안 발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원래 같으면 막 붉어지고 예민해지잖아요. 근데 지금 너무 좋아.
어떡해. 여러분도 꼭 챙겨 바르세요. 열과 땀에 노출됐지만 산뜻하게 유지됐다. 혼자만 찍다가 얘기치 않게 뭐 이렇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앞으로도 종종 튀기지 못할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재밌고 아우 진짜 맛있었어요. 와 그걸 잊을 뻔했네. 가장 중요한 진짜 맛있었어요. 안녕. Let it go, let it go.